오이 적다. 오이 적아. 아, 양이 적은 건가요? 진공 작업 중입니다. 좀 작아. 마이너스 0.1도 무더. 엄청 잘 나. 마이너스 0.1도, 0.4도, 0.5도 미쳤다. 세벌이 차다. 0.8도까지. 옆에 차주 타고 계시는데 에어컨 와 엄청나게 잘 나오죠. 어? 이거 저 세벌이 차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어디 계시냐 하니까 전라도 순천 맞죠? 순천 맞습니다. 어, 순천. 아 이거 순천이에요. 어, 기억이 잘 안. 순천에 계시는데 오신다 이거야. 에어컨 수리하러 오시겠다 이거야. 근데 오지 말했습니다 처음에. 왜? 이게 멀리 계시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죠. 그죠? 예, 2시간. 어, 어,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와가지고 어, 토요일이고 부품도 없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름때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수리 해결을 못했어. 아 난이하지. 어, 죄송해. 그럼 차주분들이 욕하고 갈 수도 있고 에이씨 이럴 줄 알았네. 이거 말로 안 나. 이런 얘기 한다니까. 어떤 분들 저보고 에어컨 에어컨 고장 났는데 어? 100% 수리해 주나? 이래 물어보거든요. 100% 오지 마세요 이러면 바로 끊어봅니다. 100% 어딨어. 병원 가도 100%가 없는데 100% 어딨어. 100%가 오지 마세요 합니다. 저 그 차주분한테도 어, 아 이거 내가 해드릴 수도 있고 못 해드릴 수도 있고 차주분들은 에어컨 냉기가 나온다는데 어떤 분은 에어컨 냉기가 전혀 없네. 냉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냉기가 있는데요 하는데도 어쩌고 보면 냉기가 한 개도 없는데 냉기 있대. 참 희한한 거야. 그래가지고 오실 때 조건이 뭐냐면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오시랍니다. 어? 못 잡을 수는 있다는 가정하에 어? 그래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는데 어?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보이 뭐 100% 그리고 토요일날 부품도 없다 아닙니까. 쉐보레 부품 대리점도 없어 잘 요즘은. 쉐보레 부품 대리점 문을 그저 망하는 추세라니까요. 어? 있는 것도 없어진다니까. 경찰분입니까? 아, 예 맞습니다. 경찰입니까? 네. 아 경찰분이요. 저 옷이 경찰 그 옷이 있어요. 조심하십시오. 우리 책 보면 압니다. 네. 그렇구나. 그래가지고 아무튼 시원하게 잘 나서 다닙니다 어쨌든. 예. 이거 센터에서 80만원 견적 뽑은 차입니다. 80만 정도 합니다. 80만원. 그러니까 이거 쉐보레 차들 에어컨 고장 나면 절단 납니다. 에어컨 파이프 한 게 20만씩이라죠. 저번에 그 SUV 그 차 뭐였노 그 쉐보레 차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. 트러블레이저. 트러블레이저. 어? 그것도 에어컨 고장 나가 보니까 어? 안 찾아도 됩니다. 안 찾아도 됩니다. 어? 트러블레이저 그것도 고장 나 파이프 터졌더라고. 파이프 그래 한 개 구한데 일주일 걸렸고요. 그 부품 20만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어려워.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믿고 오시는데 내가 잡아드렸으면 좋은데 못 잡을 수도 있거든. 그리고 1차 잡고 2차 잡을 수도 있어요. 어? 일단은 1차는 잡았는데 아 이게 좀 쓰다 보니까 한 번 더 고장 나는 경우 생길 수 있어. 어,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. 사람들이 한 번 뭐 수리해 주고 나면 무조건 뭐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. 어? 그럴 것 같으면 1차로 다 때려잡아라 그러면 어, 에어컨 관련 부품 초타시키봐야지. 초타시키면 끝내면 돼. 예. 그럼 뭐 전혀 문제 없지. 네. 근데 경비는 적게 들어가면서 신속하게 빨리 잡고 어? 돈은 적게 해라. 안 하죠. 작업 안 합니다 그러면. 어? 요즘은 진단 딱 해가 뭐 견적 비싸다 막 이런 얘기 해서하면 진짜 좀 그겁니다. 어쨌든 요즘은 뭐 때문에 비싼지를 무슨 근거로 비싼지를 그 얘기를 어? 비싸다 하는 사람들 근거가 없으면서도 어? 비싸다 하시는 분 많다니까. 아, 참. 아무튼 13만 킬로 탄 차량 이거 몇 년식이었죠? 2015년식입니다. 15년식. 아. 쉐보레 차들은 차량도 고장 많이 나니까 이 차량 찾아본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만하게 저도 기분 좋네. 아이고 여기 오기 잘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. 견적이 조금 저렴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차는 진짜 잘 나오네. 1.8도 이런 데 가면 돼. 이게 온도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래 내려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거 차종마다 가스량마다 그 다음에 시스템
그거마다 다 다릅니다. 가스 냉기가 다 다르긴 해요. 지금 이 차는 지금 냉동을까지 같이 해가지고 딱 작업해 놓으니까 엄청 잘 나오죠. 왜? 그만큼 잘 나오고 만들었나? 딱 그 기계적인 이상이 없다는 거지.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뭐 전화 와가지고 야 사장 이거 에어컨 몇 도 나와 정상이고 아 나도 궁금합니다. 응? 나도 궁금해. 어? 얼마 나올지 나도 궁금하고. 응? 아시겠죠? 그러니까 잘 미리 하시고 에어컨 고장 나면 아 예, 운영이 뭐합니다. 어떤 분들 내부 에어컨 꽤 탈난다. 아 타봐. 얼마 죽습니다. 얼마 죽어. 어쨌든 조심히 가십시오. 어쨌든 아 아침부터 예, 감사합니다. 멀리 오셨는데 못 잡았다 이러면 앉아 막 맥살 잡히는 거지. 야이씨 맥살. 그래서 내가 항상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못 잡을 수 있다는 가상하에 오랍니다. 100% 잡아준다 못 한다니까. 아시겠죠? 에어컨이 진짜 어렵습니다. 한번 할수록 어렵습니다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끝. 어쨌든 잘 돼서 기분이 좋네 저도.